안 되냐? 여러분 뭘 듣잖아. 사는 건 별게 없어서 넌 네 손목을 긁고 달로 떠난 네 먼저 너무 보고 싶은 걸 넌 눈동자에 첨벙 같이 과자도 먹고 일본에 나온 영화도 보고 싶은데 없어 보노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나는 알고 싶어 내가 네 영화 사랑을 원하는 건지 하지만 다 상관없단 걸 나는 알고 싶어 똑밥 먹자던 너처럼 모두 다 떠날 테니까 서울 살지만 서울 새끼는 아뇨 밥도 굶어봤지만 어두운 길로 난다요 넌 거짓말쟁이야 운명은 알아본다면 내 옆에 있어야 할 새낀 개가 아니야 왜는 나는 알고 싶어 내가 네 영화 오는지 사랑을 원하는 건지 하지만 다 상관없단 걸 나는 알고 있어 꼭 밥 먹자던 너처럼 모두 다 떠날 테니까 운명만 믿고 3일 살게 한 치 앞도 모르는 나게 사랑도 우정 주면 살게 받을 준비조차 안 나게 외로움은 나의 엇보고 또 어딘가는 어전하고 서러워 나의 두 볼이 다 얼었어 너의 뽀뽀를 밖에 흔들렀어 난 11시에 집에 들어가야 되고 밤늦게 TV 보면 안 되고 밤늦게 과자 먹으면 안 되고 이불 밑에서 삶을 꾸려야 해서 어느 사람에게 나를 맞추려 쓸모없는 규칙들을 만들어 나는 너밖에 안 보여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나는 알고 싶어 내가 네 영화 어린지 사랑을 원하는 건지 하지만 다 상관없단 걸 나는 알고 싶어 꼭 밥 먹자던 너처럼 모두 다 떠날 테니까 별 게 없어서 난 네 손목을 갖고 달로 떠난 네 먼저 너무 보고 싶은 걸 네 눈동자에 첨벙 같이 과자도 먹고 이번에 나온 영화도 보고 싶은데 없어 보노
너와 나랑 익었다가 갑자기 미시려 발장을 꼈어. 오빠. 좋은 오빠. 사람이라는 말. 오빠. 어? 나한테 불러주는 노래야? 아니, 시청자들한테 불러주는 노래인데? 우리 둘은 친구 같아서. 어? 짓궂어! 그럴 거라고 얘기하던 기억나? 너에게 말할까? 작년 이맘때쯤 기억나? 어? 사람을 불렀으면 대답을 좀 해봐. 작년 이맘때쯤 기억나? 작년 이맘때가 작년 12월 25일이면은 내 앨범이 나올 때네. 롤리 비하인드. 우리 1월 달쯤에 추억 기억나? 1월 달쯤에 우리 같이 남산 갔었잖아. 기억나지? 맞아. 그지. 왜 웃는 거야? 거기를 이제 거기가 들통나가지고. 오빠 왜 내가 남산에서 찍어준 사진 내렸어? 왜 언제? 아 내렸잖아. 그거? 그날 그날 인류는 떠올렸다. 피드를 딱 저 그 피드를 딱 이쁘게 이제 배열을 하다 보니 내가 색깔에 예민해가지고 피드 색깔 맞추다가 너무 많이 알지. 오빠 크리스마스인데 왜 거기 있어? 뭐? 크리스마스인데 왜 거기 있어? 크리스마스 때 작업해야지. 어? 영타 형님. 나 지금 멈춰서 그러는데 몇 명 들어와 있어? 뭐라고? 멈춰서 그러는데 몇 명 들어와 있어? 왜 멈추는겨? 몰라, 나 멈춰있어. 나 렉 걸렸어. 몇 명 들어와 있어? 9,000명. 오. 왜? 우리 왜? 작년에 남산 갔던 거 그 추억 잘 기억해. 나 아직도 오빠랑 찍은 사진이 있어. 기억할게. 무슨 나 죽은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네. 드르르르 사람 빠지는 거 기다리기. 자 여러분들 9,000명이 이제 순식간에 사라질 순간 노래 한 곡 하고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노래를 부를지 생각을 하다가 뭐라고? 왜? What? 나쁜 남자 굿이라고 하시는데 형님 아까 형님 라방 잘 봤습니다. 형님이
아주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하시다가 떠나신 염따 형님. 남자들이 줄을 서온 염따 형님. 행복한 노래를 불러야겠다. 행복한 노래 하나 불러야겠다. 아, 염따 형님 노래를 부르고 가야겠다. 아니다. 무슨 노래를 부르고 끄지? 노래를 하나 부르고 끄겠습니다. 아이, 부를 노래가 없다. 12시 나의 타워야. 저 크리스마스 노래 잘 모릅니다. 계열성. 징글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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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글벨. 아, 노래 부를게. 나 원래 노래 많이 부르는데, 집에서. 집에서 노래 많이 부르는데 내가 노래 부를 게 없네. 내가 노래를 잘안 듣나 보다. 이제는 내가 노래방에서 무슨 노래 불렀는지도 기억이 안 나네. 분명 노래방에서 많이 불렀는데. 노래방에서 내가 부르던 노래를 불러야겠다. 산타 텔미? 나 이거 못 불러. 그냥 텔미는 부를 수 있다. 산타 텔미 듀엣곡 아는 거 있냐? 위용 사이렌이 울리면 날 지켜주던 여자가 위용 오토바이 가르면. 근데 듀엣 할수 있는 노래 뭐 있지? 우리 듀엣 하자. 듀엣? 너가 부르는 곡 내가 부를게. 아, 진짜? 너가 내가 아는 걸 너가 다. 듀엣에 앞서 저희가 해명할 것이 있습니다. 해명하시죠. 임창정. 무슨 해명? 해명하시죠. 이제는 말할 때가 됐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지랄하고 있는. 이제는 말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다 귀 기울여 주세요. 나한테 왜 넘기는 거야? 이제 다 귀 기울여 주세요. 여러분 이제는 밝힐 때가 됐습니다.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뭐죠? 뭘 밝히죠? 사실 사실 물 마시죠? 사람 불안할 때 하는 행동 다 하고 있죠? 자, 밝힙시다. 장래원 씨가 먼저 입장 발표하겠습니다. 네. 콧구멍 커지고 있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코쿤 형님의 자식들인 코쿤 형, 영지. 코쿤 형님의
영지 레원입니다. 영지 레원입니다. 사실 저희는 네, 저희는 곡 작업을 많이 해봤는데 저희도 곡 작업을 많이 했는데 또 곡을 세 곡이나 작업했네요. 서로 오, 같이 한 게 제가 장려원 씨 곡에 세 곡 다 피처링을 한 거죠. 그렇죠. 뭐 저도 이제 불러주세요. 아 이렇게 넘어간다고요? 아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아, 근데 제가 해명하고 싶었던 바가 따로 있거든요. 저 아, 해명 그러면 될까요? 네네 네 갑시다. 장래원 씨의 수많은 여성 팬분들이 저를 분개하고 아, 계시거든요. 저를 향해 아, 그래서 진짜? 네 뭐, 제가 그런 제가 해명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장래원은 제가 마음으로 낳은 자식일 뿐입니다, 여러분. 어 아쉬워하시나요? 그 뭐, 아쉬워 그 뭐야? 아쉬워하시는 건가요? 아니 뭔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했어. 어 시청자분들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래원은 아, 그저 제가 마음으로 낳은 자식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버키운 보따리에 들고 어버키운 자식입니다. 어버키운 자식이고 자식과 엄마의 관계니까. 네, 그래서 저 자식은 저를 엄마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장래원의 많은 여성 팬분들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요. 저는 근데 난 실망하신 그의 삶에 마음으로 낳은 자식이 있었고요. 여러분들 이제 저희 듀엣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듀엣. 장래원 씨 아쉬우신가요? 아니요. 뭐 어떤 아, 아니 나는 그 혹시나 너가 그 뭐지? 아 그 너한테 분개하신다는 게 그 무슨 장래원 씨 속상하신가요? 어? 아쉬우면 말로 뭐, 하세요. 저를 뭐가 아쉬워? 싶으시다면 말로 하세요. 촌스러워요. 아니. 관심을 애플로 표현하는 거 정말 유치하고 잼민이 같아요. 아세요? 제 눈 똑바로 뭘 보세요. 뭘 알아? 아 유치해, 치사해. 여러분들 노래나 부르자. 초등학생 영유아기 남성들이 자신이 관심 있는 여자에게 관심을 표현할 때 딱 저런 스탠스를 취하곤 하죠. 아시죠 여러분들 무슨 느낌인지. 쪼개? 여러분 죄송해요. 흥분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 듀엣 하겠습니다. 노래 틀어주세요. 장래원 씨 자꾸 저를 향해 웃지 마세요. 저 설레니까. 자 오 그건 그거대로 설레네요. 빨리 듀엣 합시다 저희. 네 뭐 그 아, 그 이거 부를까요? 여성을 여러 울리는 저 남성. 크리스마스에 날 혼자 있게 하면서 나를 울리는 부르자. 뭔지 몰라도 근데 너랑 나랑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웨딩곡? 빰빰빠밤 빰빰빠밤 나의 마음. 안 되겠다. 그럼 이거 부를래? 명곡 어때? 어떤 거? 왜 같이 부르자? 오케이. 부를 수 있어? 오케이. 가자. 너 부분이잖아. 왜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 왜 그게 내 부분이야? 키가 없으니까 키가 다르잖아. 키가 장래원이 키가 나보다 높아. 너가 노래 부르는 아, 그래? 키가 나보다 높아. 에이? 가자. 널 기다리던 나 저는 우리 사이 공백 이게 끝이. 오빠 뭐 하는 거야? 흥이 다 깨졌잖아. 너가 원하는 노래 부르자. 내가 원하는 노래? 나 우리의 웨딩곡. 10월에 어느 멋진 날이 어때? 어? 나 이거 개 좋아하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거든. 역시 오빠 우리 결혼식 때 틀 노래라서 빠삭하게 알고 있구나. 이거 이보영 씨랑 엄태웅 씨랑 같이 부른 거 알아? 가자.
되게 막 나레이션도 나와. 게임아이네. 눈뜨기 힘든 날보다 하늘이 기분 좋아. 배터리가 없다 폰에. 오빠. 응? 오빠. 응? 왜 노려봐, 싸우자는 거지? 아니? 그러면은 상냥하게 쳐다봐봐. 재밌네. 오빠, 우리 해명하자 이제. 우리는 오케이. 가족보다 끈끈한 사이라는 것을. 그렇지. 악수하자. 우리가 서로에게. 계속해봐. 계속해. 그래서 그 나는 너에게 개인적인 입장이 있어? 뭐야, 나 설레니까 이거 따로 말해주면 안 돼? 그런 건 없는데? 말해봐. 계속 물 마시네. 많이 목이 타나봐. 노래도 안 불렀는데. 일단은 여러분 잠깐만. 여러분 녹화하세요. 여러분 녹화하세요. 중요한 말 하려나 봐요. 여러분 녹화하세요. 네. 마음의 준비 잠깐만요. 저 물 마실게요. 마음의 준비 좀 할게요. 잠시만요. 여러분 저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잠시만요. 마음의 준비할게요. 여러분들 녹화 버튼 눌러놓으세요. 잠시만요. 이제 하려나 봐요. 여러분 잠깐만요. 뭘 하... 여러분들 됐어. 나 이제 마음의 준비 됐어. 그래 우리는 뭐 하는 거야? 여러분 빨리 응? 녹화하세요. 중요한 말 하려나 봐요. 잠깐만. 숨만 들숨 날숨 한 세 번 마시고. 됐어. 우리는 아주 좋은. 우리 그때 남산 갔을 때부터 지금 거슬러 올라가는 거지. 남산 갔을 때 추억과 그런 것까지 지금 올라가. 이태원에서 밥 먹었을 때 이런 것까지 지금 다 그 추억들을 뒤로 감게 하면서 우리의 나 여기까지 하고 오빠 말 들을게 이제. 우리는 친구 피카피카. 여러분 녹화 끄세요. 여러분 녹화 끄세요. 저 살았거든요. 녹화 끄세요. 재수 없으니까. 그리고 장래원 씨 마지막으로 네. 한마디만 해도 됩니까? 아니요. 마지막 한마디도 못하게 하시는 겁니까? 해주세요. 마지막 유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네. 잘 먹고 잘 살아라. 서울 할까 창밖에 앉아 바람만 좀 해도 사랑은 가득한다.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아니
이제 집에 가야겠다. 집에서 자야지.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시고, 유종의 미, 아십니까? 박수 칠 때, 집에 가라.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택시를 불러서, 유종의 미.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들. 지금 11시 46분인데,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그러면, 안녕.